아무튼 이제 문제를 내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오 한마디씩 듣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진짜 1등일 것 같습니다. 두뇌는 학력이 다가 아니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절대 꼴등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통에도 급이 있다. 그래서 나는 서울대생. 프로게이머에서 브레인을 맡고 계셨던 감블러님. 저 그때 다 썼어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식백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백과 기준으로 19위까지 나와 있는 한국의 1000만 영화 관객수 순 네 가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디워. 디워요? 디워는 약 800만 정도의 관객수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강원로님, 네. 명량 극한 직업 베테랑 태극기 날리며 감사합니다. 어? 정답입니다. 안돼! 아니 이걸 벌써 맞춘다고? 명량이 1위로 1760만 명, 극한직업이 2위로 1620만 명이고 베테랑이 5위로 1340만 명. 아니 이렇게 맞췄대? 그리고 태극기 날리며가 14위로 1170만 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 순위를 어떻게 알아? 아 감블러님께서 지금 브레인을 다 썼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지금 피지컬과 뇌지컬로 벌써 첫 문제를 지금 스타트를 끊었는데 이 긴장이 풀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빠르게 두 번째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 플랫폼의 이름은 트위치 TV입니다. 맞나요? 네. 네. 근데 이제 트위치 TV 이전에 명명이 되었던 이제 이름이었던 땡땡 TV의 이름은 도유팁 김풍님 아마존 TV. 오답 아니야? 트위치 TV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혹시 모르시나요, 아무도? 뭐 아프리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가수 아시나요? 비욘세. 아, 비욘세 TV. 오답입니다. 마이클 TV. 마이클 TV. 맞아요. 가수 이름이 맞는데 아 이제 이 가수의 제일 유명한 노래 제목이 베이비였나? 저스틴 비버 TV. 저스틴 비버 TV. 아, 좀 아쉽네요. 비버 TV. 비버 TV. 오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아니라 피지컬 게임이었네. 이게 좋아할 게 아닌 게 트위치 TV에서 방송을 하면서 이게 시발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물어볼 만하지 않았나. 자, 크레이지 아케이드와 함께 이제 넥슨에서 이제 퍼블리셔를 하고 있는 게임 중에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람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을까요? 1999년. 오답입니다. 1998년. 아, 오답입니다. 1997년. 그렇습니다. 됐다. 설백님. 2002년. 뭐야 이건. 설백님 몇 년이라고 하셨죠? 2002년. 틀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제 템템버리는 순간 정답은 1996년. 정답입니다. 아, 최장수 게임인데 2002년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을 넘지 않았나. 네. 자, 본 대사가 나온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I could do this all day. 뭐야? 슈퍼맨. 아이언맨. 오답입니다. 어벤져스. 어벤져스? 그냥 어벤져스인가요? 이게 시리즈야 시리즈? 오답입니다. 네? 캡틴 아메리카의 대사예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캡틴 아메리카 11호. 플레임이 아니라서 오답으로 하겠습니다. 퍼스트 어벤져스. 오답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오답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11호.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일단 오답인데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솔직히 다 나왔는데 순서가 잘못됐다고 하네요. 퍼스트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 11호? 러브세키님이 단 한 글자 틀리셨어요. 어? 설백님? 퍼스트 어벤져 캡틴 아메리카 11호? 진짜 너무... 정답입니다. 정답이 맞네! 잠깐만요. 영화 제목이라며.
웃어요. 이거 영화 제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화 제목이라고 정답을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시청자분의 아니 어떻게 11호랑 퍼스트 어벤져가 같이 공존을 하냐고. 다른 영화 부제인데 같은 시리즈잖아요. 같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같은 시리즈야?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중간에 쉼표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저거를 따로 적어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억울해하기 때문에 다반수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고. 아니 출제자가 그렇게 적었잖아요. 본 게임을 무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버튼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무효 안 하면 사배님이 돈 빠졌네요? 와! 아이, 그럼. 자, 점수를 빼고 다음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있습니다. 이 월드컵에서 북한이 가장 높게 달성했던 성적은? 아, 북한 걸 알아야 되나요, 굳이? 그걸 알아야 돼? 어? 상식 문제라고 어? 적어주셨습니다, 김정은 씨. 16강. 오답입니다. 어? 설백님? 8강. 다녀야 돼, 정답입니다. 근데 북한 걸 아는 게 상식인가요? 야, 너 설백 그거 해봐. 뭐? 그거 해봐. 뭐? 해봐 그거. 그게 뭔데? 그게 뭔데 10도가? 이렇게? 뭔데 뭔데 그게 뭔데? 이 설북. 앞으로 설북이라 부르겠다. 설백 번째냐? 설북. 뭔 소리야? 간단한 정말 간단한 초등학교 수학 문제 나가겠습니다. 2 더하기 2 곱하기 2는? 아 이걸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안 되지. 당연히 아시겠지만 6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8을 제출한 사람이 있다면 설백. 어 왜요 왜요 이거는, 왜요 이거는, 왜요 왜요? 아니 이거는 뭐 계산하는 식을 써놨네. 왜요 왜요 왜요? 2 더하기 2 곱하기 2 적어놓고 는 2 플러스 4다 는 6. 아, 아, 원래 서술형은 프리과정 국룰이거든요. 프리과정 와 국룰이지. 프리과정을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셨네요. 짜잔. 여기서 이제 금은동으로다가 블록을 넣어서 금상, 은상, 동상을 뽑는 걸로 할게요. 와 이게 가차네. 합니다. 뿡니콘. 어? 뿡니콘. 이거를 피지컬로 또 설백님이랑 해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아니야! 저거 내 거 아니야! 개인전 최고의 딱대가리는 설백님으로 정해졌습니다. 아 근데 이거 갈통 뽑는 건데 마지막에 문제 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에이 문제로 가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피지컬보다는? 어, 안 돼! 사자성어! 사자성어 릴레이 어때요? 아 사자성어 릴레이요? 하지만 연속으로 맞추기 문제가 아니라 뜻을 듣고 문제를 맞추는 사자성어 문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납득을 하면 안 할 수 있나요? 지금 시간을 몇 분이나 끄시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그냥 할게요. 자, 첫 번째 설백님 문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질흉 화복은 항상 바뀌어 미리 예측할 수가 없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인생 힌트 없나요? 힌트? 한참버린 힌트 한번 어? 힌트 있나요? 안 돼요. 아, 한 명씩 다 그거 한 번씩 얘기하고. 아, 저 그냥 맞출 걸 상관없어요. 제발요. 안 돼요. 그래요? 또 다수결 투표 한번 가겠습니다. 힌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자 위에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설백님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5, 4, 3, 2, 1 정답은? 죄송합니다. 제가 갈등할게요. 죄송합니다.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꿰는 말은? 나쁜 놈 아니야 그거? 펜폰 펜블로의 재매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크게 될 인물은 오랜 공적을 쌓아 늦게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아 나 왜 자꾸 티클모어 대사에 생각나지? 아니 뭐였지? 이건 사자성어가 간블로님 맞춰도 됩니다 이거. 아우 저는 다른 문제 하고 진짜 그럼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내겠습니다. 문제가 쉽기 때문에 빠르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서 요리한 사자성어를 유비가 제갈량을 영입하기 위해 세 번을 찾아가던 이래서 유리했습니다. 필요한 문제를 받은 간블로님? 삼고초려. 와 저 바꿔만 할 뻔했네. 와 삼초고리 할 뻔. 정답입니다. 삼초고리야. 나 잘했다. 설백님은 명예까지 잃게 됐네요. 템플러님 만족하시나요? 네 이게 갈통대전이지. 하지 말고 그냥. 아니 갈통대전은 팀전이 제맛이긴 해. 맞아. 그렇고. 팀전 갑시다.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